최근 2년간 대량 해고 사태를 막아온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내년엔 대폭 삭감될 예정입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된 고용유지지원금 5,976억 원으로 올해 예산 현액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19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에 수급한 상위 10개 기업의 전체 지원금 수급액은 4,094억 6,800만 원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위기를 겪은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할 때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대한항공으로 총 1,780억 3,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제주항공과 아시아나항공, TA항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